살기 좋은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마을 만들기 충남 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내 마을 기업, 농촌 체험 관계자, 마을 활동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진행 중인 마을 만들기 충남 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제2의 마을 만들기 충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사업 중 하나인데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마을의 축제 기획 활동 등을 진행하는 마을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선도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충남은 그 복원하는데 저희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딧불이와 가재 등이 서식하는 아주 청정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고요. 저희 마을에는 가죽 찬죽나무요. 가죽잎 축제를 할 정도로 가죽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다 돌아가시면 제가 같이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마을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을을 사업을 하거든요. 늦은 오후 참가자들이 공주 소랭이 마을로 현장 답사를 떠납니다. 소랭이 마을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마을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보고 배우고 싶어요. 아, 폐교를 잘 꾸며놨는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쇠가 많이 나는 골짜기라 하여 쇠랭이라고 불렸다는 소랭이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청소년 인성학교에 선정된 곳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7개 마을을 합친 농촌 체험 마을이기도 한데요. 특히 폐교되었던 초등학교를 연수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소랭이 활성센터로 변신시킨 것이 특징이죠. 센터 1층에는 이렇게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교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교복 입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아, 여기 쏙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그냥. 현장 답사 후에는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게끔 협력을 하면서 문제점이 해소된다. 지역 주민이 먼저 앞장을 보고 앞서 나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교육 자료나 좀 배웠던 거 그걸 다 안내해드리고 하나로 뭉쳐야지만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틈 위에 어떤 사업을 담아내야 되겠다. 충남의 모든 마을이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공주다운 웅진로 만들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자격은 3인 이상의 공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분야는 역사성을 살린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입니다. 선정된 분들에게는 시상금이 지급되며 응모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보령시에서 이달 말까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영어, 수학 등의 학습 지도나 오카리나 등의 주중 체험 활동 등입니다. 인원은 총 40명이고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하단의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청양군에서 이달 20일까지 2층 규모의 6세대 거주 공간인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영농계획, 인성 및 자질 등의 항목을 심사해 선정하며 매달 15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1년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지원센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1년보다는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하시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영상 소식이었습니다.